한순간에 이제 막 대리운전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뭐 배달도 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이제 식당을 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가족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딱 생각을 했거든요. 내 가족을 지키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 이 사업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이게 6억 정도 나왔고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혼자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에서 거의 90%를 다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물건만 쿠팡 창고에 넣게 되면 배송, CS 모든 걸 쿠팡이 다 해줍니다.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일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빠빠이. 이따 만나. 따님들이 참 예쁘네요. 네, 네. 엄마 닮아서. 딸들은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7살, 4살. 처음부터 이제 두 명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원래 셋 날려고 했는데 네. 둘에서 멈췄죠. 딱 둘이 딱 나니까 아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 더 날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뭔가 딱 완전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병원도 가야 되는데. 아 부끄러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정확하게 대표님 네. 어떤 일 하시는 분이세요? 아, 저 그냥 장사꾼입니다. 어떤 거 파시는 분이에요? 중국에서 물건 이제 떼어가지고 판매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제품들 가져와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를 좀 판매를 하시나 봐요. 네.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엔 제가 판매를 시작했던 게 고구마였어요. 고구마는 다들 좋아하잖아요. 고구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네. 그리고 고구마로 이제 판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매장에서 팔다가 뭐 도매소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물론 괜찮은 사업인데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니까 제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 거예요. 고구마를 그러면 떼다가 인터넷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고구마를 떼서 한 게 아니라 고구마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가 일어나면 그때 가서 포장해서 보내는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재고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추석 때 2주 만에 한 8천만 원 팔았거든요. 추석 그 세트로. 제가 고졸이에요. 제가 음악을 원래 했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도피성으로 우선 유학을 갔습니다. 캐나다로. 캐나다 유학 갔다가 거기서 좀 좋은 분을 만나서 거기서 영주권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와서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기를 또 당했어요. 파벽돌이라고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데 이제 붙이는 벽돌인데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돼가지고 한순간에 이제 막 대리운전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뭐 배달도 하고. 그때부터 좀 아내분 만나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당연하죠. 그때 첫째가 태어났을 때였으니까. 네, 결혼하고 갑자기 팍 안 좋아졌죠.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마자 대표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딱 직면하게 됐는데 네. 아내분께서는 그때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저를 좀 많이 믿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졸이다 보니까 솔직히 직장을 괜찮은 데 구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막 그렇게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몸으로 때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일할 때 전 되게 자랑스럽게 일했어요. 그 외국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자부심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긴 했지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이제 식당을 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가족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딱 생각을 했거든요. 내 가족을 지키자.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 이런 게 솔직히 마음속에 너무 있어서 잠을 안 자도 이제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아, 네, 여기 사무실입니다. 이거 누군가요? 아, 이거 제 김선달 아이콘입니다. 아이들 등원 시켜주고 이렇게 딱 출근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직원분들은 없나요? 직원은 따로 없어요. 네, 1인 사업가고요. 네, 다 이제 외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중국에서 떼서 팔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사업하는 비중이 그러면 어떤 게 지금 제일 커요? 7: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구매를 많이 하는 게 쿠팡이잖아요. 쿠팡에서 거의 판매를 많이 하고요. 중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알리나 테무 뭐 이런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다 이렇게 들었는데 네. 대표님은 지금 상황이 좀 어떠세요? 초반에는 살짝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타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쿠팡 왜 쓰세요? 편하니까 빠르니까. 네. 근데 알리테무는 우선 빨리 안 오죠. 그리고 반품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품질이 안 좋아요.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 조금 더 주고 내일 받아서 괜찮으면 쓰고 아니면 쉽게 반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데 또 쿠팡에서 판매도 많이 하죠.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쿠팡 매출이 지금 크거든요. 혹시 지금 실례지만 이 사업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제일 잘 나왔을 때가 이게 6억 정도 나왔고요. 한 달이요?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네, 8월 달에는 한 1억 9천. 그리고 9월 달부터 봐볼까요? 오늘이 20일이니까. 20일치가 지금 네. 1억 9천 원. 네. 어떤 거를 파시길래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건을 설명하면 그냥 거의 생활용품이랑 그런 거 팝니다. 생활용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먹는 것도 제가 지금 사업 브랜딩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 물건 떼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쿠팡페이지잖아요. 네. 쿠팡에서만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쿠팡에서만 하고 있어요. 다른 마켓은 안 하시는 거고? 예전에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혼자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쿠팡에서 거의 90%를 다 해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물건만 쿠팡 창고에 넣게 되면 배송, CS 모든 걸 쿠팡이 다 해줍니다. 알고 계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제 로켓그로스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 물건을 쿠팡 창고에 넣어서 광고만 하게 되면 쿠팡이 알아서 주문 받고 배송하고 반품하고 알아서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서 해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수수료가 높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희가 창고를 만약에 없고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 들어가고 창고비 들어가고 네. 나 배송비 들어가는데 이런 거 다 따져보면 훨씬 비싸거든요. 그 제가 지금 1인 사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쿠팡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거의 한 6월 달부터 9월까지 한 10억 정도 팔린 거네요. 그렇네요. 뭐 이렇게 10억씩 매출이 나면 1인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순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이게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뭐 광고비랑 뭐 이것저것 다 빼면은 한 20% 정도 잡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덜 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덜 나와도 지금 3개월 동안 순수익으로 2억 언저리를 버신 거잖아요. 네, 그거보다 언더예요. 아, 15%에서 20% 사이?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네. 대표님이 이렇게 물건을 잘 팔려면 뭔가 좋은 전략이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첫 번째는 우선 물건이 좋아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에 직접 가서 소싱을 하기도 하지만 1688이랑 알리바바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저희는 샘플을 주문해서 한국에서 확인만 하고 그거를 작업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제품이 한 달에 얼마나 팔릴 것 같으세요? 이거를 사요? 사람들이? 이런 거 팔아서 한 달에 1억 매출 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에 팔리는데요? 이게 한 15,000, 2만원 사이에 팔리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팔려면은 5,000개는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근데 이거는 햇빛가리개인데 이게 여름 시즌 때도 많이 팔렸고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 있으실 이런 우산 이런 게 판매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솔직히 뭐 다이소나 그런 데 가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쿠팡에서 정말 많이 사요. 그쵸. 쿠팡 이용 안 하시는 분 없으니까. 네. 이런 것도 그냥 여름에 쓰셨죠? 예. 토시. 이런 거 팔아서 몇천만원씩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상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도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한 3,500에서 4,000? 교육비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다 수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그 중국에서 물건 떼우는 비중이 좀 크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 중국산 배터리다, 뭐가 폭발한다, 상품이 질이 안 좋다 이런 네. 이슈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궁금해요. 알리테무에서 구매를 하면 정말 불량품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전자제품이나 뭐 그런 제품을 팔 거면 KC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국가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인증이 필요 없거나 인증이 네. 간단한 거. 뭐 이게 잘 팔리겠다 싶은 물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추석 때 했으면은 추석 전에 뻔하잖아요. 사람들이 추석 때 어떤 걸 검색을 많이 하는지 저희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그걸 어떻게 봐요? 그거는 제가 전자책을 드릴 건데 거기에 자세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솔직히 내가 해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선뜻 시작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그거 보고 하셔도 돈 벌 수 있게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얼마예요? 전자책은? 무료입니다. 대표님이 그 고정 댓글이나 거기에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 신청 링크를 드릴 테니까 거기 신청만 하시면 제가 이런 사업이 있구나 이 정도로 제가 아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만약에 추석 때 제품을 팔고 겨울에 네. 제품을 팔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냥 이게 무료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 제품을 소싱할 거면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작년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많이 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아직은 겨울은 아니지만 그런 걸 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 키워드 1등에 쇼패딩이 저렇게 있는데 그럼 아 이때쯤이면 쇼패딩이 잘 팔리겠다 해서 미리 저거를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막 여러 개 사놨다가 안 팔리면 어떡해요? 사람들 다 걱정하는 게 재고 남을 거다 막. 그래서 재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저희가 물건을 받아와서 하는 경우는 금방 입고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 위탁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하는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넣다 보니까 만약에 재고가 많게 되면 솔직히 잘 안 되게 되면 떠리로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하면 솔직히 재고가 없어서 못 팔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저희가 상위 노출을 시켜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노출이 많이 돼야 판매가 많이 되니까 각종 마케팅 작업이나 이런 투자 같은 거를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한 리스크 없게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고가 남는 건 그 제품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서 최대한 재고가 남지 않는 애로 소싱을 하되 재고가 남지 않는 노하우까지 녹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네요. 네네. 아, 신기하다. 네. 이게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아까 예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검색을 80만 건을 검색을 하잖아요. 제 아시는 분도 매출 한 5억 정도? 저걸로요? 근데 이게 하면서 어렵다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런 트렌드나 이슈에 좀 민감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건 이 사이트에 와서 그냥 저희가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오픈북? 지금이 저희가 9월이잖아요. 저희가 9월 달인데 11월, 12월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제품을 미리 예측을 이걸 보고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추석 선물도 지금 보면 추석 선물 세트도 같은 거잖아요. 거의 100만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분들이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파신 분이 진짜 한 달에 뭐 5억, 6억. 자기 제품이 아닌데 그냥 물건만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이런 사업은 전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이 끝났다고 막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걸 해보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방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방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봐볼게요. 제가 패딩 조끼를 검색을 했잖아요. 뭐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은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게 다 중국 사이트거든요. 저 확장 프로그램을 깔면 쿠팡에 나온 비슷한 이미지를 중국 사이트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지금 이게 로켓 배송으로 24,800원에 팔리잖아요. 근데 이거 가격이 지금 보면 20위안입니다. 20위안이면 3,700원. 3,700원에 떼와서 쿠팡에 얼마에 파는 거예요? 24,800원이요. 아, 물론 뭐 물류비나 배송비나 이런 게 빠지긴 하겠죠. 이걸 지금 대표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도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이 링크를 저희가 그 중국 에이전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매를 해서 중국에서 포장해서 바로 쿠팡 창구로 이제 입고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대표님 이거 패딩 조끼라고 이렇게 검색만 해도 제품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올린다고 해서 네. 내 제품이 막 갑자기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아 이것도 비밀이 하나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을 하면 순위가 다 고정이 대표님이 검색을 하나 제가 검색하나 똑같이 보여요. 근데 쿠팡은 알고리즘 시스템 롤링 시스템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 쿠팡 추천이라는 딱지가 있잖아요. 이게 쿠팡에서 인정해준 너가 지금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배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받으면은 정말 많이 팔려요. 네. 저런 건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도 이제 각종 알고리즘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 보면 이제 이 쿠팡 추천 딱지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이번 여름 때 억대 넘게 판매하신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받는 게 이제 비법이죠 어떻게 보면. 안 알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네 왜냐면 네 너무 많이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유료 때만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쿠팡에서 1등을 하면 돼요. 근데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각종 그런 점수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걸 배우기 위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대표님 이거 온라인 사업 하시면서 힘든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지금은 힘든 거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CS나 뭐 배송 관리를 할 때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고객 상대도 안 하고 힘든 게 솔직히 없어요. 제가 지금 잠깐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 온라인 사업 배우게 되신 거예요? 대표님 보고 제일 믿음직스러워서 배워보고 싶었고요. 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어서 배우겠어요. 주부시면은 소득이 없으신 건데 집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우러 오신 거네요. 네, 그렇죠. 신랑 직장 생활 하는 건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신랑 빨리 퇴사시켜서 신랑을 퇴사시키기 네. 위해서 네. 지금 좀 배워보니까 어때요? 저는 너무 재밌고요. 매출은 그냥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올 겨울을 통해서 월 매출 1억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졸 출신이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런 상태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저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부딪힌 거 무조건 배운 거 예, 네, 왜냐면 처음에는 저는 그게 시간 낭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 경력을 저는 짧은 시간 안에 배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노하우를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그래서 그걸 투자를 한 거고 물론 그 사람을 믿고 투자했는데 안 된 적도 있죠 잘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뭐든지 배우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제가 교육 사업도 하고 있지만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고요 어느 정도 오래 하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저는 진짜 A부터 Z까지 다 알려주고 그 사람 믿고 왔으니까 돈 벌게 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20, 30대 보면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로 공무원인데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표님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장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확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온라인에 물건을 판매를 한다는 걸 솔직히 상상을 못 했었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비가 오거나 춥거나 하면은 일을 못 해요 그럼 전 그때 그냥 제 몸으로 일할 수 있는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을 했었고 근데도 제가 잘 때 돈을 벌어야 된다 워런 버핏이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때 내 사업을 꾸릴 수 있는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온라인 장사밖에 없었고 제가 온라인 판매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눈 떠 있을 때 50만원 잠잘 때도 50만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날이 갈수록 이제 온라인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신 분들도 저를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 그럼 이제 이 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한테 좀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우선 항상 하는 말인데 시작을 먼저 해보세요 제가 대표님 그 전달해서 전자책이나 뭐 그런 거 구성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계속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진짜 괜찮은 사업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당연히 실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대표님 앞으로 목표 있으실까요? 목표는 그냥 저희 와이프랑 저희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나신 분들도 많이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